뭐야, 그런 성격이었어? 이런 거. 자, 어쨌든 같이 가보자. 자, 이어서 할 거고.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 이것 또한 그냥 다 똑같은 유형이야. 사실 이거 하나만 풀어도 다 되는 건데, 야, 너네 직관적으로 그냥 봐봐. 연속성에 대해서 논하는데 지금 구간이 몇 개로 쪼개져 있어? 자, 마이너스 1과 2. 그렇지.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될게 그냥 하나 더 늘은 것 뿐이야. 그지? 왜? 그럼 무슨 순간에서? x는, 자, 마이너스 1인 순간에서. 그 다음에 x는 어디에서? 2에서만 확인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얘는 지금 직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직선 이렇게 쭉 있어.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들어오고 여기서 뻥 뚫린 거야. 자,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런 이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 함수를 딱 지워버린 것 뿐이야. 납득되지? 자, 거기다가 몇 차 함수를 줬냐면 2차 함수를 줬고, 자, 누가 봐도, 자, 요렇게 그리면 이어져 있니?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게끔, 이어지게끔, 자, 요렇게 설정해 달라는 것 뿐이야. 그지? 그러면 뭐 똑같지. x는 1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자, 그냥 봐봐. 좌극한과 함수값은 누가 가지고 있고, 자, 이 직선이 가지고 있고, 자, 우극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자, 이 보라색이 갖고 있을 거야. 그럼 이 두 값이 뭐 해야지만, 몰려야지만, 그렇지, 같아야지만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2라는 상황에서는 얘가 뭐를 담당해? 자, 좌극한을 담당하며, 우극한에 대한 것과 함수값에 대한 결과는, 자, 얘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우극한과, 자, 함수값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몇 번 해달라? 자, 두 번 해달라는 거고, 이 두 번에 대해서 연속성을 논해달라라는 거야. 똑같은 얘기잖아. 그지? 귀찮은 것뿐.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자, 마이너스 1에서 보면 얘 직선이니까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 거 납득되니? 그지? 극한을 보내.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인데 여기에 등호까지 들어가니까 그 함수값도 같이 얘가,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누구 극한? x는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과 등호가 들어가니까 함수값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얘가 누구 극한과 같아야 되냐면, 자, x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과 같아야 되는 거고, 우측에서의 함수는 이 2차 함수를 가지고 간다라기 때문에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통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맞니?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 플러스 b가 될 거야. 자, 이 식에서 우린 첫 번째 b, a를 넘긴 거고, 자, 상수를 다 넘기면, 자, 1이 된다는,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 거야. 자, 그러면은 식이 두 개가 필요하지? 그걸 여기서 뽑아내라 라는 말이고, 자, 마찬가지로 1을 좌극한을 보내면 얘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4 빼기 8 더하기 b가 될 거고, 자, 이 결과물은 우극한과 함수값, 자, 얘가 담당할 거야. 어디에서? x가 2에서. 자, 그럼 2a 더하기 6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지. 그지? 그럼 얘에 대한 식을 딱 정리해보면 두 번째가, 자, 2a 빼기 b는 마이너스 하고 6 넘기면, 자,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자, 그럼 1번과 2번은 뭐 하면 된다? 자, 연립하면 될 거고, 둘이 딱 더하면, 자,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자, a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정확하게 나올 거야. 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겠지? 자, b는 4가 나오겠네. 따라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12이 정답이 되겠다. 그지? 어렵진 않아. 자, 이게 머리로서는 이해가 다 돼. 왜냐면 직관, 내가 말했잖아. 극한은 그냥 극히 직관적인 얘기야. 당연한 얘기들을 잠깐 풀어 쓰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뭐, 익숙하지 않아서 얘가 와닿지 않은 것 뿐이야. 그지? 그래서 더 읽어보고, 더 풀어보고 해야 돼. 그럼 어느 순간 좀 깨달아. 유형 잘 나누고, 개념 정리 잘 하고. 자, 개념 정리. 수민이 안 냈던 것 같은데. 그지? 아닌가? 분명히 한 번 안 낸 것 같은데. 갑자기? 빨리 갔다 오자, 빨리. 주민이는 안 냈지, 재민이 안 냈지. 근데 하루기 때문에 내가 봐준 것 뿐이야. 했어? 오.
그래, 맞아.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 화요일까지 다 해가지고. 내일까지 해요? 정리는. 일요일 거를. 일요일 월요일 거. 일요일 월요일 거. 3번은 내가 지금 거 없고 올라가면 대충 볼 거. 뭐라고? 3번 재무중대한데 올라가주면. 자, 모르면 괜찮아. 모르면 그냥 쭉 훑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갔다 와. 그냥 쭉 훑어봐. 훑어보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먼저 찾고, 모르면 영상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영상 자꾸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네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래봤자 바뀌는 건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되면 더 계속 해야 되고, 안 될수록 계속 봐야 돼. 이 표현을 뚫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그거야. 뭐라고? 영어는 제가 초등학교 수업을 영어도 해야 되는데 수학이 지금 막혀버렸으니까 할 게 두 가지가 생기고. 그치. 강력한 이 저항이 있는데 이걸 뚫어야 돼. 네가 말한 것처럼 혀를. 근데 이게 혀를 뚫려면 어느 정도 몰입이 좀 필요해. 근데 이 몰입이 하루 몰입한다고 절대 뚫리는 게 아니야. 정말 괴로울 거야. 괴로워야 돼. 공부하는 게 너무 괴로워야 돼. 힘들어가지고. 그냥 오후에 나와가지고 발에 무침 나가지고 그거 그러지 왜? 몸에 밥 드다가도 몸에 힘이 딱 사라져서. 아. 그냥 학교 다닐 때 정도는 해봤는데. 느낌 탓이지. 아 진짜. 느낌 탓 아니야? 일찍 자고 늦게 자는 거 아니야, 너가? 난 평소 때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새벽에 자는 거. 아이고 큰일이 올세. 잘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재밌진 않아? 고1꺼? 응. 고1꺼 지금 파트가 재미가 없어. 진짜 기억이 저렇게 고구마 닮았어. 이거? 중3에 어떤 학교 친구 애가, 어떤 학생 친구가 만들었대. 뭐 과제로 한 게 아니라? 이걸 사? 이걸 왜 사? 누가 만들었을까 싶었는데. 과제? 저걸 과... 그래도 여기 팔도 표현했잖아. 아... 근데 좀 너무했어. 아니 너무 기분 나쁜 거 같아요. 못쓰겠어요. 잠깐 너네 나가서 잠깐 이게 딱 했는데 바로 이게 푹 꺼진다. 이게 딱 이렇게 올려놨던 걸 잠깐 니네 둘 다 한 명씩 나가니까 이게 이제 꺼져가지고 이게 큰일 났네. 진짜요? 자 우선 보자. 아, 끌어올려드릴게요. 텐션. 이제 깨가 죽으면? 잠깐. 네 많은데. 깨가 죽으면? 아 맞아. 죽은 깨. 아 텐션 괜찮아졌어. 이제 그만 들을래. 너무 괜찮아 지금. 진짜 바로 되네. 이게 신기하네. 다시 듣기 싫으니까 바로 이게 올라와. 괜찮다 이 방법 괜찮다 이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깨버리네. 안 돼. 나 진짜 걔네 표정 지금 상상했거든. 나 안 돼. 요즘 최신 트렌드라고 뭐라고. 나 진짜 이런 것도 몰라? 애들 나 경멸할 수도 있어. 그치? 고1 스타일이 좀 그래. 애들이 나 분명 경멸할 거야. 진짜 이 사람 왜 이래? 이런 느낌. 모르네. 그러니까 그럼 바로 그래야지. 야
수민이한테 가서 배우고 와, 이 새끼. 아, 실명은 자,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자, 주기함수와 자 연속성에 대한 거야. 자, 주기함수 오랜만이네. 주기함수가 뭐라는 거야? 주기함수가 뭐야, 재민아? 주기를 가지고 있는 함수니까. 그러니까 그 주기함수를 그래. 진짜 주기가 뭐냐고. 원이요. 나 징 맞으려 그래. 주기가 뭐냐고. 그 일정한 텀마다. 너무 어렵게 얘기한다. 반복. 그래. 맞죠. 야, 심플하게 그냥 반복되는 형태가 있으면 자 주기함수라고 했잖아. 일정한 형태가 반복되면 주기함수잖아. 대표적인 게 삼각함수. 그지? 뭐라고? 쌤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쌤 맨날 뭐 하는데? 맨날 영어 단어. You know what I'm saying? 진짜 이거 좀. 아니, 말 조심해야 돼, 이래가지고. 거울치. 자, 반복되는 형태냐. 그럼 봐봐. 모든 실수 X에서 어떤 FX가 있는데, 자, 얘를 보자마자 사실 너네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아, 얘 무슨 함수다? 자, 주기 함수고, 자, 얘에 대한 주기는 정확하게 몇이다? 자, 4가 될 거다라는 거지. 왜? 0을 집어넣었을 때 4값이 같으니까 그 길이가 뭐가 되게끔 계속 4가 반복되니까. 그지? 그래서 주기의 길이는 4가 될 거라는 걸 너네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얘 한번 봐볼게. 자, 그래서 이 fx가 어떻게 논해져 있는 거냐면 정확하게 0부터 4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어. 그지? 왜? 계속 반복 형태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fx를 한번 보자. 자, 근데 얘는 0,4에서 이렇게 정의되는데 f10을 찾아달래. 10. 자, 그럼 봐봐. 자, 이거 안 그릴래. 자, x가 어디에서 논해져 있냐면 0에서 있고, 자, x가 자 1에서 논해져 있고, 자, x가 4에서 논해져 있어. 자, 한번 자, 니네가 주기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한번 볼게. 자, 0부터 1까지는 누굴 따라가? 자, 직선 3x를 따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직선이 될 거고, 좌측에는 함수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포함되며. 그지? 자, 그리고 우측에는 없기 때문에 직선을 그려야 되니까 자, 여기다 뻥 뚫어 놓게. 자, 그래서 요런 직선. 자, 얘가 3x일 거야. 여기까지는 납득되니? 전혀 문제 없지? 그래서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자, 3x라는 걸 가져갈 거야. 자, 1에서 4까지는 몇 차 함수야? 자, 2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될 거며,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모든 실수에서 뭘 만족해야만 해? 연속이 돼야만 해. 그럼 무조건 이 점을 함수값과 우극한으로 가져야 되며, 자,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조금 더 아래로. 조금 더 아래로, 됐다. 자, 물어보자. 자, 얘가 주기가 4잖아?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우극한 누구여야 돼? 자, 얘가 주기가 4짜리고, 왜? 0부터 4니까. 자, 주기가 4라는 건 4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자, 반복이 될 거야. 자, 물어보자. 여기 우측 누구 거야? 그렇지. 3x가 다시 등장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얘에 대한 함수값은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굳이 해야 되냐면, 자, 여기 문자 몇 개? 문자 두 개. 자, 얘에 대한 극한에 대한 연속성. 여기서밖에 지금 발생 안 하지? 자, 그럼 연속성에 대한 거 식 몇 개? 자, 여기서 한 개. 그래서 하나를 무조건 뽑아냈어야 됐고, 자, 이쪽을 뽑아도 되고, 자, 정확하게 이쪽을 뽑아도 돼. 근데 나는 그냥 여쪽을 뽑은 것 뿐이야. 그래서 얘에 대한 연속성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주기, 반복되는 형태가 누가 오는지를 생각해 본 거지. 여기까지는 타당?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자, 1에 대한 연속성을 논해보자. 자, 1에 대해서 논해보면, 자, 극한이니까 1로 가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돼? 자, 3값으로 가야 되는 거 맞아? 자, 좌극한이, 좌극한을 지금 이걸로 표현을 하면, 자, 1에서의 좌극한은 직선을 따라갈 거고, 얘가 결국은 1로 가니까 어디로 갈 거냐면, 자, 3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이 참수는 어떤 스케일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1로 갔을 때 자 우극한이 될 거며 이 결과물이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정확하게 누구랑 같아야 돼? 3이랑 같아야 돼. 마찬가지로 누구도? 자 함수값도. 그래야 연속이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2차 함수에 누굴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3이 성립돼야 되는 거 맞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자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뭐여야 되냐면 자, 3이 돼야 될 거야. 문제 없지. 자 두 번째 여기선 이제 식이 끝났어. 그래서 하나 더 만들려고 자 4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본 거고 그럼 여기서의 좌극한 값은 2차 함수를 따라가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며 자 만약에 내가 숫자가 커서 짜증난다 그럼 여기로 바꾸면 돼. 왜? 여기엔 누가 있는 거야? 2차 함수가 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해되니? 근데 나는 그냥 여기를 써서 해볼게.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됐어? 아, 그럼 4에서 여기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응? 4 집어넣으면 4, 4? 16 더하기 4의 2 더하기 B가 될 거고 요거는 자 근데 여기 주의할 게 있어. 봐봐. 엄밀히 따지면 이게 3x는 아닐 거야. 직선이. 그지?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것과 값이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뭐가 똑같은 거야? 자 값이 똑같은 거야. 자 왜냐면 얘는 정확하게 평행이동이 일어난 꼴이기 때문에 3x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야. 그지? 근데 뭐가 같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y값이 같기 때문에 이 계산값을 여기선 하지 않고 내 이 계산값으로 하겠다. 이거 이해되니? 원래는 3x가 아니라 얘가 몇 만큼 이동했어? 4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맞아? y는 얘가 x-4가 이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그지? 이거 자명하지? 그지? 근데 매번 이렇게 확인하기 힘드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결국의 y값은 여기의 y값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왜? 주기함수라서 얘를 그냥 3x로 보고 극한값을 계산해도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내가 4를 집어넣으면 4, 3? 자 12가 되어야 되는 거 자 납득 자 될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지 얘들아? 네 됐지? 아니지? 4, 3, 12가 아니지. 뭐가 돼야 돼? 야 큰일 날 뻔했다. 이동시켜야지. 4로 가면 자 0으로 가는 거야. 0으로 거꾸로 말했구나. 근데 값은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을 섞어서 동일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만 얘기했어. 봐봐. 얘에 대한 함수는 주기함수기 때문에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그지? 함수는. 자 그러면 극한값을 여기서 논할 거면 x값을 4로 여기에서 보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x를 4로 보내면 얘 0 되는 거 맞아?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얘 어차피 0로 가는 게 어디? 이 3x가 0으로 가는 것과 값은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상황이 여기서 일어나는 y값이 같은 거라고. 함수가 같고 x가 움직이는 게 같은 게 아니라. 이거 납득돼?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엄청 헷갈려. 지금 봐봐. 내가 실질적으로 아는 애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어디서부터? 자 0에서부터 끊어져 있어. 0에서부터 자 여기 4까지만 딱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얘가 모양이 그대로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로 온 거거든? 자 그럼 얘는 다 이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뭐 평행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 3x가 4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꼴이 되는 거 납득되니? 근데 봐봐. 매 순간 얘를 확인하기가 빡세니까 얘가 결국 4로 간다는 거는 얘가 결국 4로 가고 있다는 거는 3x가 x는 0으로 가는 것과 동일한 결과값을 갖지 않겠냐라는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은 것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것과 같아야 되지 않냐는 거를 너네한테 지금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 이해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자, 이거 연립하자. 자, 연립하면 자, a 더하기 b가 2가 될 거고, 자, 4a 더하기 b가 자,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를 뭐 하자? 그냥 빼자. 그럼 마이너스 3a가 자, 마이너스 16이지. 자, 플러스 18. 자, a는 3, 6, 18. 자, b는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8 값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결과는 뭐냐면 a, b를 찾은 거야. 자, 그럼 봐. 여기서도 봐야 돼. 자, 그럼 이 2차 함수 자체가 뭐인 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야. 자, 근데 나 뭐 구하래? f에 10 구하라 그랬지. 그럼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얘 어차피 무슨 함수야? 주기 함수지. 그럼 얘랑 같은 게 정확하게 몇 차이나? 4 차이나니까 6인 거 맞아? 그럼 얘 값이 정확히 4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아는 구간으로 바꿔보자 라는 거야. 그럼 나 2의 값 필요하지? 자, 2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파란색이지? 그래서 얘를 찾아야 됐던 거고, 2를 집어넣은 결과는 자, 4 빼기 12 더하기 8이니까 0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된 거야? 그래서 원래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기함수로 만족하고 얘에 대한 결과물을 통해서 얘를 찾는 거잖아. 그럼 얘가 주기성에 의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자, 6이 될 수 있고 자, f의 2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따라서 내가 찾아야 되는 부분은 f2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서 연속성을 논해 a, b를 꼭 찾아야 됐던 상황인 거지.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f의 8을 찾아달래. 그럼 f의 8은 f의 4고 f의 4는 0값이지. 그럼 f의 0값은 그냥 얘에 대한 a, b를 찾을 필요조차 없었던 거고 그렇게 문제를 안 내겠지. 어쨌든 이해는 되지? 그래서 주기성을 이용할 때는 옮긴 그래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 쪽으로 땡겨와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그냥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야. 됐지? 비문화? 비문화 꿀팁. 비문화 꿀팁은 우선 과학에 대한 이해도나 뭐 그런 게 조금 있으면 좋지. 야, 근데 비문학 자체는 사실 정확한 근거만 가지고 푸는 거 아니야? 문학이라든지 시라는 건 걔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비문학이라는 건 그 글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가 그림 그리기 찾기 놀이 하는 거 아니니? 맞아. 그 지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 안 돼. 이해할 필요 없어. 이해를 못한 지문을 내. 비문학은 이해도를 내. 야, 비문학 자체의 의도가 내가 이해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라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걸 보통 내. 그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답을 유추해? 얘가 물어보고자 하는 걸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을 써놓은 것 뿐이라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또 경제랑 정법을 하니까 법지문이나 뭐 경제지문 이런 거 이해가 되는데 과학, 야, 과학 물론 내가 아는 내가 방금 말한 게 그거야. 비문학 자체가 어쨌든 문학, 비문학 그냥 언어는 다 똑같아. 내가 아는 거잖아, 친숙한 거잖아. 그럼 잘 와다. 그럼 정리가 잘 돼. 그지? 그럼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찾아낼, 이렇게 매칭시키는 느낌이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매칭시킨다는 느낌 모르나? 비문학이 이제 모르는 게 3시간 이 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시간이 어려워. 그지.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언어 쪽의 전문가한테 들어보는 게 훨씬 더 괜찮은 방향일 것 같고, 애초에 나는 비문학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어. 근데 그냥 하나밖에 없어. 비문학, 뭐 문학. 문학은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지? 시도 그렇고. 그지? 그러니까 시, 야, 근데 나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우선 비문학 얘기는 했지만 시라는 게 어떤 걸 읽고 그림도 똑같아. 그거에 대한 가치가 생각할 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게
하나의 그림을 보고 하나의 시를 보고 다양한 해석이 들어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깊이를 알 수 있을 때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정해놓은 걸 받아들이라는 하는 느낌이니까. 약간 정해진 형식들. 그지? 어,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정확 잘 안 와닿더라고. 그렇겠지. 근데 우리는 어쨌든 뭐 예를 들어 피아노 칠 때 정말 뛰어난 사람이 했던 거 우린 모방하는 것만 하는 거니까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하는데 내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논할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를 이해한다고 당연히 좋아. 이해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문제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 지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낸다는 느낌. 저 맨날 뭐 풀 때 비문학 지문 3개를 보고 진짜 시간이 없어. 야 근데 원래 사실 언어 잘 보는 사람은 어릴 때 결정돼 있어. 책을 많이 읽고 독해력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그걸 단시간에 올릴 순 없어. 그 혹시 만화책을 읽은 거 아니야? 걔가 진짜 자기 너무 억울하다 보면 어릴 때 책 개만 읽었는데 국어 막 없는 거 이러고. 그러면 그 뭐 읽는 건 괜찮은데 걔 공부를 안 한 거 아닐까? 아니 근데 걔가 좀 더 그거 보여줄게요. 그러면 그냥 재능이 없는 거지 않을. 내가 위험한 말을 좀 한 거 같지만 뭐 다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영어는 진짜 쌉짜래요. 근데 영어나 언어나 같은 거. 근데 왜 국어를 못하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 근데 나도 사실 영어 등급이 더 높았어. 언어 약간 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 너네 영어 듣기 있지? 네. 지금 언어 듣기 있니? 네? 영어 언어 듣기는 없지. 나 때는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고. 나 때는 있었어. 그러면 나는 외국, 그러니까 영어 듣기는 다 맞았거든? 근데 언어 듣기가 한 다섯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두 개 틀려. 한국말로 나오는데 틀려. 근데 영어는 영어로 나오는데 다 맞아. 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영어 듣기만큼 진짜 자신 있었어. 왜냐면 그거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딱 뭔지 알거든. 근데 한국말에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언어 듣기에서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뭐라고? 뭘 들어요? 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언어 듣기에서는 아 똑같아 영어 듣기랑 영어랑 똑같다고? 그런 느낌이야. 대화하고 거기에서 아 아니야 너네가 하는 그 언어랑 내가 했던 언어랑 그게 완전 달라. 너네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다 국어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언어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다던데? 하자. 난 그런 거 처음 들어봐. 근데 일단 독서, 비문학이랑 문학은 문화. 모두가 다 하는 거지. 비문학. 이제 거기에 화작이. 그러니까 화작이 뭐야? 화법과 전문. 그러니까 그런 걸 난 잘 몰라. 약간 그. 너도 몰라? 너는 왜 몰라? 토론이나 연설문 같은 게 화작이고. 나는 일단 오면. 그래서 뭐지 장기고 화작인가? 그 시험지가 16장? 얼마? 엄청 많이 많던데. 그냥 언어가 한타 온 거 아니고? 우리 무엇을 볼 수 있어? 무엇을 위해 화장 그냥 거의 비문학이라고 장기고 화장 그냥 비문학이라고 엄매다라고 50분 그게 다 못 본대 선배도 엄매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다 못 본대 엄매가 약간 문법이랑 싫어 왜요? 문법을 외우는데 언어와 매치 내가 외우는 걸 그냥 싫어해. 잘하던데. 그래? 어법이 개꿀이에요. 그래? 나 영단어 외우는 것도 싫어서 영단어도 안 외우고 그 문장 아는 걸로 유추한 사람인데. 근데 진짜 엄마는 뭐 개념만 하고 그냥 잘 조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외우는 걸 싫어하냐?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냥 단어 외우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글의 흐름으로 이 단어를 그냥 다 유추한다고. 저도 그래. 원래 영어할 때 그게 되게 싫어.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야 영단어 플러스 영어. 아. 단어까지 하는 게. 아, 난 단어를 정말 외우기 싫어했던 사람이라 나 암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시험에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단점이 있다?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4개 이상 나오면 절대로 몰라. 맞아요. 그래서 단점이 항상 존재. 맞아. 두 개까지 커버 칠 수 있는. 커버 칠 수 있어. 왜? 뭐가 나오잖아. 그냥 네모라고 하면 돼. 얘가 여기서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얘가 뭘 가지고 있는지는 먼저 중요하지는 않거든. 어려운 단어들은 되게 중요하게 나와서 많아져. 어려운 단어 자체는 해석하라는 게 아니야. 걔가 동의어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같은 팀을 찾으라는 말이야. 근데 내가 영어 선생도 아니고 언어 선생도 아닌데 왜 그걸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한 10분 정도 까먹은 것 같아. 비문학 좋아했지. 비문학을 항상 풀었어. 나 언어부터 나오잖아. 그냥 무조건 듣기 하면서 비문학부터 다 푼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듣기 하고. 영어는 듣기 하면서 이제 풀었지. 그렇지. 저 맨날 비문학 2시간 풀고 왜냐? 그 시는 읽는 걸 자체가 싫어. 시는 벌써 나오면 막 청산별고 막 이상한 뭐 등등등. 아니 근데 차라리 고전 시간에 정해져있거든요. 고전 시간 재밌어요. 그러니까 봐봐. 고전 시간 진짜 재밌어요. 정해져 있지만 그냥 싫어. 너네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래 외우면 되잖아. 근데 그게 하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싫었던 거고 그래서 점수도 안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저는 화장실을 가서 그만 얘기해. 이제 언어랑 외국어 진짜 화장 있다. 화장실 맨날 쉬어. 화장실 저 없네. 제대로 없어. 알았으니까 얘들 그만 얘기하라고. 뭐하러 나왔는데 화장실 왜 나왔는데. 알았으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황새 학과 국과 뭐과 연속으로 할 거라고 얘들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자, 두 함수 F가 있어. 야, 몇 시야? 야, 큰일 났어. 지금 40분이야. 이게. 친구 막 영어 공부하는 거 엄마가 쌤 학원 쌤한테 전화했대요. 왜? 성적 보고. 왜? 친구 성적 보고. 왜? 이럴 거면 끊으라고. 아, 그것도 나도 이해는 돼. 근데 내가 만약에 부모잖아? 물론 내가 선생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우선은 내 애를 먼저 확인할 것 같아. 이 새끼가 공부했나 안 했나. 왜냐면 그게 맞거든. 사실 선생이 중요하거든. 나 솔직히 이것도 인정해. 선생이 정말 중요해. 왜냐면 어떤 거에 대한 방향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 정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나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치. 뭐 아무리 뭐 뛰어나고 해도 이 내가 안 하면 결국 말짱 꽝이야. 맞아. 그치. 잘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모르겠어. 내가 공부를 좀 오래 하고 아니면 내가 강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생에 대해서 먼저 논하기 전에 학생에 대해서 먼저 논하고 그래도 이 학생이 정말 내가 봤을 땐 전혀 문제 없다. 그럼 당연히 욕을 하는 게 맞겠지. 왜? 믿고 보냈으니까. 그지? 그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처참하다면 당연히 뭘 할 수 있는 거야. 항의할 수 있는 건데 항의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이 성적 안 났을 때 인간에서 선생님을 잘못했어요. 맞아요. 자아 차기 자신. 요즘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모르겠어. 나는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럼 나는 뒤지게 맞았어. 난 뒤지게 그냥 맞아. 그냥 맞으면 돼. 그러면 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막 그냥 강제로 집어넣어 학원에. 쌤 아들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난 무조건 아들이야. 난 딸 낳으면 불안해서 안 돼. 왜요? 딸 낳으면 불안하잖아. 왜요? 안 불안해? 아들 새끼는 뭐 지가 알아서 크겠지 뭐. 저 같은 애가 한 번 더 생긴다면 무서워. 아들은 조 패면 돼. 여, 딸 낳아서 딸을 어떻게 때려? 어? 그렇게 그래. 딸은 내가 못 때릴 것 같아. 엄마가 때리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안 때리는 성격이야. 그럼 어떡해? 어? 그리고 좀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 딸은. 내가 불안해서. 왜 불안해? 불안하지, 막 늦게 오면. 그래요? 남자야 뭐 그냥 어떠한 위기 상황이라도 우선 닥치면 우선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우선 힘이 없잖아, 여학생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위험하긴 하죠. 그렇지, 위험하지. 쉽지 않아, 이게. 알겠으니까 제발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우리 10분 더 얘기하고 끝내려고? 아니 나 진짜 나 지금 이거 8분 몇 분 동안 이러고 있는지 알아? 시간이 많이
야 이거 상당히 이제 하죠. 시작합시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야 미부는커녕 씨. 아, 나 진짜. 자 fx가 있어. 자 gx가 있어. 자 fx도 지금 0에서 모여져 있고 끊어져 있고 자 x gx도 gx는 x는 1에서 끊어져 있는 상황이야. 근데 뭐라고 했냐 여기 잘 들어야 돼. 함수 fx 더하기야 더하기. 함수의 합이 x는 1에서 무슨 수가 되냐면 자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 a 값을 자 찾아달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한번 봐보자. 뭐 나는 사실 그냥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 자 어쨌든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되니까 자 연속에 대한 얘기고 자 연속은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 함수값을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 얘가 무조건 존재해야 되며 자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고 얘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이 두 개가 자 같아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고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가 더해졌을 때의 연속성이래. 자 그럼 나 그냥 심플하게 이 함수를 새로운 함수라고 그냥 잡아버리면 돼. 자 그럼 hx가 함수값이니까 어디서 궁금해? 자 1에서 궁금해. 그러면 함수값은 자 정확하게 h1이 될 거야. 자 그럼 극한값은 그냥 뭐야? 리미트 누가? 자 h가 자 1로 갈 거고 누가? hx가 자 존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누가 봐도 얘가 조금 더 쉬우니까 얘를 먼저 찾아보자. 그러면 h의 1이라는 값은 f의 1 더하기 자 g의 1이 될 거고 그지? 자명하지? 문제 없지? 자 f1 값은 1에서의 함수값이야. 자 1이 밑에 있니? 위에 있니? 밑에 있지? 밑에 있지? 0보다 크니까 자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자 a가 있네. 그럼 a 값을 빨리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이해 되니? 네. 됐어? 야 그럼 a 값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 자 물어보자. 얘 0에서 연속이라는 말 있어? 아니요. 그러면 연속성을 통해서 A값 찾는 거야? 아니야. 우선 그건 아니야. 자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A가 될 거야. 그지? 누가? F1이. 그냥 1 집어넣으면 되잖아. A는 뭔지 모르지만. 자 두 번째. 여기서 1은 누가 가지고 있는? 등호가 자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값은 자 4가 될 거면 얘가 G1값이 될 거야. 따라서 H1은 자 3 더하기 A값이라는 최종값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이 최종값이 결국 누구랑 같으면 되냐면 자 얘랑 같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를 찾으러 가자 이 말이야. 그러면 똑같아. 자 리미트 자 h가 1로 갈 때 자 fx 자 더하기 자 gx고 자 1에서 값을 논하는 거니까 h가 아니라 미안 x지. 큰일 날 뻔했네. x가 왜냐면 x가 1에서의 값이 궁금하니까 자 이렇게 자 1에서 값이야. 자 얘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x는 1에서야. 자 1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 맞아? 자, 이 fx가 문제가 되는 점은 어디야? 0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1에서 얘 문제 있어? 전혀 지장 없어. 그럼 1값을 그냥 대입해도 무관한 거 이해돼? 자, 그럼 얘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a값으로 동일하게 갈 거야. 이해 되니? 자, 그럼 나는 이제 누굴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gx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 gx에 대한 1의 결과물은 어딨냐면 자, 얘와 얘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 그지? 그러면 이 gx에 대해서 뭐 좌우에 대해서 논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물어보자. 이 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지. 쉽게 생각하면 자 이 값은 좌우 극한이 나뉘기 때문에 이 좌우 극한 값이 뭐 해야지만 같아야지만 이 극한 값이 통틀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볼까? 이 값이 3이야. 자 우극한 값이 1이야. 자 이 값이 3이야. 자 좌극한 값이 4라고 해보자. 같니?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지.
결국 더하는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옛값이 모호해야지만 같아야지만 그 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x가 자 1의 우극한 쪽으로 가. 자, 1의 우극한이면 1보다 크니까 이 함수를 따라갈 거고, 자, 1을 집어넣으면 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자, 2가 될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x가 어디로? 자, 1의 좌극한 쪽으로 갈 거고 나는 얘만 찾아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쪽으로 뭐야? 1의 좌극한 쪽으로 가면 얘가 4가 되겠지? 자, 이 두 개 값이 우선은 뭐 해야지만 자, 같아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럼 a 값은 뭐가 돼? 4. 그렇지.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됐어? 네. 자, 그럼 뭐 끝났네. 뭐야 이게? 내가 잘못 봤어. 아, 이거 두 번째 문제지. 자, a 값은 뭐여야 돼? 그래서 3. 자, 그럼 얘랑 매칭이 되나 한번 봐볼까? 얘 값은 그럼 뭐 나와? 6. 6 나오지. 자, 그럼 얘 값은 3이니까 여기가 3이지? 아, 근데 극한 값은 4 나오는 거 맞니? a 값이 3인 거고. 그럼 4 더하기 3 빼기 1이 뭐야? 6이지? 그럼 얘도 자 6이 있네. 따라서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자 연속 함수를 만들 수 있었네.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실 틀은 어때? 그냥 다 똑같은 거. 다 똑같은 거야 지금. 근데 경우가 살짝 바뀌고 함수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것 뿐이지. 자 2번 한번 봐보고 2번 하고 그냥 끝낼게. 그러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보자. 알겠습니다. 니네가 그놈의 화작인가 모식인가 그거 얘기하느라 다 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안 쳐다보고 하면 돼. 자, fx가 자 두 개야. 자, 3에서 지금 나눠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고 얘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어. 우선 문제는 그래서 끝까지 읽어봐야 될 거야. 자, 함수 두 개가 있어. 자, 얘는 끊어지지 않고 1차 함수기 때문에 이어져 있는 함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논한 건 지금 무슨 상태냐면 자, 곱에 관해서 곱이야. 곱의 형태에서 연속성을 논할 때 자 k 값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그냥 똑같아. 자 모에서 함수 값이 필요하고 난 그냥 함이라 쓸게. 동그라미 어디에서 x는 3에서 자 f과 g에다 집어넣으면 f3과 자 g3이 될 거면 g3은 f3은 3을 가지고 있는 이 등호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3이 6 더하기 1이니까 자 얘는 7값이 될 거고 G의 3값은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3 더하기 자 K값이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극한값을 확인할 거고 자 극한값은 어쨌든 3에 대해서 논할 건데 마찬가지로 우극한과 자 좌극한값이 있어야 되는 것 자체는 이제 너네도 알 거야. 자 그러면 3에 대한 우극한 값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3에 대한 우극한 값은 위에 걸 따라갈 거고 자 그럼 최종 결과는 7이 될 거야. 그럼 7 곱하기 3의 우극한 얘 전혀 지장 없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면 될 거니까 3 더하기 k가 될 거야. 맞지? 그 값이 얘랑 똑같네. 자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달라 그럼 이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왜? 문자가 하나기 때문에. 납득할 순 있지. 자, 그래서 좌극한도 확인해 볼 거고 좌극한은 3보다 작은 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 직선을 따라 올 거지. 3을 집어넣으면 자, 이 값이 될 거야. 누가? F가.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3을 오면 자, 3 더하기 K는 똑같겠지. 근데 이 두 개가 뭐 해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냥 딱 봐도 곱해지는 숫자는 달라. 근데 이게 같아야 된다. 그래서 3 플러스 k가 뭐야만 해? 0.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럼 k값은 자 마이너스 3일 거야. 자 맞는지 한번 확인만 하고 짐 싸자.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럼 너네 숙제는 어디까지? 자 67쪽까지. 야 자 숙제 안 하면 분명히 나 파토 한다 그랬어. 페이지 67쪽까지 자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개념 정리까지 할 거야. 자 개념 정리는 큰 틀은 내일까지.
내일 12시까지 다 보내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너네가 토탈적으로 보면서 서로 매칭해가면서 뭐 하자? 문제를 꼭 풀어와서 질문하자. 재민이가 사진 찍을 거면 올려줘. 좋은 사진 찍었습니다. 고마워. 재민아 그래도 올려줘. 네.